잠깐만요. 세팅 조금만 더 할게요. 방송을 방금 켜는 바람에 보자. 다크소울 역시 방송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네요, 지금. 저도 제 핸드폰으로 제 방송 들어가서 화면 잘 나오고 있는지 모니터링 한번 해야겠네요. 업선님 어서 오세요. 잘 나오고 있네. 자, 녹화도 시작했고, 그럼 오늘은 네, 우선은 죄인을 잡으러 가보죠. 야 이제 이 자식아. 음성 캔요? 저번엔 하지 않았어요, 센트리님? 저는 아직 코옵을, 예, 코옵을, 코옵 같은 코옵을 안 해봐서 음성 채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참고로 저는 그 초회차인데 패자의 계약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제가 추천드리는데 패자의 계약 하지 마세요. 예. 이거 봐. 뭔 1회차인데 데미지가 이래, 얘들이. 네, 패자의 계약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르겠네요, 그건. 제가 하여튼 스팀은 이번에 처음 사용하는 거라서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거 봐요. 또 끊어졌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방 제목에 있음. 아, 패자의 계약 자막요. 예, 띄워드릴게요. 잠깐만요. 이 스팀 이상해. 그냥 끊겨. 예, 방금 화면 보셨잖아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스팀이 자동으로 끊겨버리는 거. 그래요? 뭐, 예, 근데 뭐 상관없어요. 저는 어차피 그 뭐지, 예, 초회차는 코옵 안 하고 할 생각이라서. 예, 이따가 싸움할 때만 안 끊겼으면 좋겠네. 예, 장진용님, 안도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화질은 좀 괜찮죠? 4000K입니다. 4000K 송출. 예, 4000K 60프레임 화면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이리와, 너도 이리와. 아하! 이 자식이요, 어디서 엎드려 봤니? 오딜. 예, 상대 안 되죠? 넌 안 내려오니? 화살이. 에이, 묻혔네. 예, 그냥 이걸로 던지죠. 내려와, 임마. 뭐야. 한 방에 죽네. 그리고 이쪽에 가면은, 예, 역시나 숨겨진 길이 있죠. 예, 여기도 또 역시나 숨겨진 길이 있고요. 예, 제가 점프를 못하는 관계로 저기 있는 템은 패스할게요. 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뭐 소울 하나 줄 거예요. 예, 정작 중요한 템은 이거죠. 예, 붕괴 너클링이라고. 예, 내구도 그 노화토풀 하시는 분들 아주 그 계륵 같은 템이죠. 내구도 붕괴를 좀 많이 줄여주는, 예, 그런 기능을 하는 반지거든요. 예, 근데 뭐 딱히 저는 노아토플 노데스 안 하니까 필요 없겠죠. 그리고 요 위로 가면은 아마 스트레이더가, 예, 아직은 잠겨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아직까지 뭐 제가 스트레이더를 만날 필요는 없죠.
그리고 그 스트레이더 풀어주려면은 그리운 향나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거니와. 여기 아주 예 우석을 8개나 주죠. 여기는 위에서 활을 이렇게 뿅뿅 날려대는데 예 이런 식으로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서 달려가시면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네, 여기 가면은 위에서 네, 덜커덕 내려오겠죠? 기다리면 한 마리가 아마 네, 내려오죠? 네, 간단하게 잡아주고요. 나머지는 올라가서 잡는 걸로. 여기 우선 저 앞에 몹을 잡죠. 네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아마 아이템이 하나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여기 네 여기 벽 쪽에 살짝 붙어서 거대한 소울. 오 올라오네. 예 네. 컴온 베이베 페링 했죠? 우짜! 아, 저 가고일 어제 잡았습니다. 예. 네. 어제 그 생쇼를 하면서 가고일을 기어이 잡았어요. 예. 네. 나쁜 가고일, 못된 가고일. 어제 몇 번을 가고일을 해서 죽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아, 아직 칼이 약하네. 한 방에 안 죽네. 어이어이어이. 예, 가고일, 원거리, 뭐, 신앙캐라든지, 마술사 캐릭 같은 경우에는, 예, 쉽게 잡을 수 있죠? 어어? 이게 아닌데. 내 예상 시나리오는. 예, 몹 상대로 패링 괜찮아요.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야야 한번 해봐. 때려봐 때려봐 임마 때려봐. 원타 한번 더 그거 말고 2타 그거 말고 한번 때려봐 임마. 패링 한번 해보게. 1타 뱅 짜식. 네 이렇게 패링 연습도 가끔 하시면 괜찮아요. 에스트평 먹고 아 네 뭐 닌겐 조각상 하나 쓰죠. 아니요 세로 공격도 다 받아칠 수 있어요 패링을. 네 가능한데 저도 패링은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그거 맞추려고. 그니까 상대방 공격 타이밍 좀 쉽게 잡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여기는 내려가면서 이쪽으로 가면 아이템 먹을 수 있죠? 출혈 라이프 우석 예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죠. 저놈들은 예 이 메이스로 때려잡는 게 훨씬 나아요. 난 너의 등을 보고 싶구나. 짜이씨 일어나지마 임마. 오케이 간단하죠? 네, 위대한 자의 뼈가루. 네. 그렇죠 PVP랑 몹은 네, 상관관계가 없죠. 예, 몹이랑 암만 잘해봤자 PVP 할 때 말짱 깡이에요. 야야야 야 너의 등이 보고 싶구나. 아 다크헤드님 어서오세요. 야 인마 일어나지마. 어허 네 어서오세요. 야 이리와 형과 잠깐 얘기를 하자꾸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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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형, 잠깐만. 형, 형.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우리 시간을 갖자고, 서로 간에. 아, 이 형은 또 여기 왜 왔대? 아이. 저 형이 흥분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야, 이리 와. 너의 등이 보고 싶구나. 등이! 그렇지! 에, 어떤 몹이든 등만 노리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아, 북쪽 사제 반지요? 보여드릴게요. 방금 먹은 북쪽 사제 반지. 이거는 근데 비교적 많이 쓰는 반지는 아니거든요? ATP는 줄지만 주문 사용 횟수가 늘어나네요. 예, 네,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이 남쪽 사제 반지가 더 괜찮죠? 쓰려면은. 예. 네. 남쪽 사제 반지는 아예 마법 플롯을 칸을 늘려주기 때문에 훨씬 괜찮아요. 예, 네, 여기도. 자, 아이씨. 네, 잡아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가고일에서 먹었, 가고일을 잡고 나서 먹은 열쇠, 감옥 열쇠를 통해서 이쪽 안쪽에 있는 아이템 먹을 수 있죠? 예. 네. 북쪽 사제 반지는 버려진 반지죠. 버려진 반지. 사람들한테 잘 안 쓰는 반지. 야, 너도 이리 와. 어디 앉아 있어, 임마. 그리고 밑에는 마이템 먹을 거 없으니까 문 열고 빨리 도망가죠. 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야, 그러지 마. 흥분하지 마. 흥분하면 빨리 늙어. 동쪽, 서쪽? 아, 예, 저 위에 있는 문 열 수 있어요. 예, 근데 뭐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고 뭐 딱히 상관은 없어요. 이 감옥 열쇠를 통해서 이 양쪽에 이 불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에이, 불나비를 이용해서 예, 횃불을 켜신 다음에 일단 불을 붙여주면은 그 여기 죄인을 잡으러 들어가는 공간 안에는 죄인이 아예 불을 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불을 켜놓으면은 멀리서도 타켓을 잡을 수가 있어요. 불이 꺼져 있으면 멀리서는 타켓이 안 잡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예, 좀 편하게 잡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양쪽에 불을 붙여주시면 예,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보스 잡으러 가볼까요? 먹었나? 오케이. 그냥 하나 먹어주고요. 내 버프 있나? 어제 가고일이랑 가고일이랑 싸울 때 다 써버렸나? 야, 뭐 하나가 없네. 버프 할 게 없죠? 우리 그냥 때려잡죠 뭐. 자,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얘에 대한 추측은 아주 많이 있죠. 얘가 뭐 그윈이다, 아리토리우스다, 뭐 여러가지 그 추측이 난무하는데 모르죠 진짜로 어떤 앤지. 불을 꺼버리죠 이런식으로. 네, 하지만 요 아프다 임마. 잠깐 물약 좀 먹으면 안 될까? 짜이씨야, 임마! 잠깐, 물량 하나만. 짜이씨야! 그렇지, 경지 걸리고. 한 번 더 걸려. 그렇지! 또 안 걸리. 어우, 잠깐, 흥분하지 말고, 어? 흥분은 몸에 안 좋은 거야. 야, 안 돼! 아하! 아, 양손 인첸요? 예, 인첸 할 수 있어요, 양천. 그니까, 왼쪽 무기를 마법으로 인첸하고, 오른손 무기는, 그, 아이템 있잖아요. 그 아이템, 버프 하는 아이템. 그런 식으로 양손을 인첸 할 수 있어요. 아, 이제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이제 한번 도전. 어허우. 잠깐만. 뭔 놈의 화살이 이렇게 센 거요? 야, 이 자식아. 아이 자식아. 이 자식이요. 아, 내가 아직 적응력을 덜 찍어서 그런가? 불로도 맞네. 아직은 약하죠. 예, 아직은 성장 중인 캐릭이라서 랩도 뭐 50, 600개 안 되고. 2회차에 쫄 나오는 보스가 요 제인하고 그 다음에 저 항구에 있는 집행자. 예, 요 두 보스가 2회차부터는 쫄을 데리고 나오죠. 예, 그것들 상대할 때는 조금 어렵죠. 나머지는 뭐 다들 피만 좀 늘고. 네, 뭐 상관없어요. 여기는 네, 그냥 달려가죠. 잡을 필요 없겠죠? 달려라. 어, 두루와님 어서. 어, 내가 자주 쓰는 말인데. 아, 거울기사요? 예, 거울기사 아주 상큼하죠?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야, 움직이지 말아봐. 한 대만 때리면, 아유! 한 대만 맞자 좀! 어허우! 센데! 우와, 씨. 아! 잠깐만. 아니야. 야. 아, 안 되겠다. 방패 드려야겠다. 아이 자식이 진짜. 아자, 이 안마 맞아봐라 니도. 아? 어? 막지 말고 인마. 나 물량 먹게 시간을 줘. 야, 돌지 마, 야, 머리 아파. 어, 스태미나 회복하고. 오케이, 한 대 때리고. 오오오오. 어, 잠깐만, 물량. 야, 물량. 하나만, 나 하나만 먹을게, 물량. 저도 말고 한 개만. 야. 아, 이거 겁나서 때릴 수가 있나. 야, 빨리 공격해봐. 어떻게 좀 해봐. 오!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잠깐만. 그렇죠. 예, 여기 계속 죽네요. 빨리 가보죠. 예. 저는 그래서 그 뭐지? 그 노 데스 노 하트폴 절대 안 해요. 예, 뭐 죽을 수도 있죠 뭐. 예, 원래 다크 소울은 죽으면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죽는 걸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면은 예 너무 정신 건강에 안 좋습니다. 예 당연히 죽는 거라 생각하세요. 예 좋게 생각해야죠. 만약 한 10번 죽으면 이제 그때부터 심각해지죠. 좀 가볍게 해볼까? 빼버리고 노아 또 불 그렇죠. 자, 이번엔 보트를 잡자. 어이, 무서운 잡속공들. 예, 25% 아래로는 못 마치겠네요. 제가 아직 체력을 하나도 안 찍었더니. 그냥 가야겠네. 이번엔 잡아보자. 초반에 이걸로 좀 데미지를 많이 줘야 하는데. 자, 리벤지다. 어딨어? 아, 야, 이거 피했는데 왜 맞니? 살살 잡죠. 네, 더 이상 죽으면 안 되니까. 어이구야, 정신 걸리셨어. 얘는 왜 패링이 안 될까요? 얘도 패링되면 호구일 텐데. 어쭈. 막는 거야. 어이구야. 뭐 달려와서 찌르는 게 무섭네. 와우 멋있다 너. 이렇게 쉬운 걸 내가 몇 번이나 죽은 거야. 그러게요. 아 룽님 어서오세요. 간단하게 잡았죠? 여기서 아마 그게 나올 거예요. 그리운 향나무. 향나무가 나왔으니까 어디로 진행해볼까? 시작의 화토불이 불을 되찾았다. 여기 자세히 보면 요 칼이 부러져 있죠? 기절한 당님 어서오세요. 죄인 잡았고 다음에 야 물이 없을 테니 아이템을 강화한다. 되는 게 없죠? 네 그냥 가죠. 네 어서오세요. 강화 되니? 어, 안 되고. 레벨업이 나와줘. 체력. 끌려! 적응력. 좋아. 이 정도면 됐어. 우린 무식한 힘기사다. 어, 뭐야. 칼 착용하고 있어야지.
예. 저도 하벨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하벨 방패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도. 막강한 하벨 방패. 근력을 45를 찍고, 예. 하벨 방패를 한번 들어보죠. Oh, hello. This room and only and this. 아, 이 사기꾼 같은 여자. 야, 길이나 움직여줘. 네. 리 씨는, 예, 이따가 붙을 날이 올 거예요. 아, 저번에 그거는. 예, 제가 잠깐 해봤던 캐리. 예, 그걸로 때려잡았죠. 예, 이걸로는 NPC 아직 안 때려잡았어요. 예, 그때 그 캐릭하고 이 캐릭은 틀리죠. 예, 전에 그거 이도류 그 캐릭 그 잠깐 그때 하루만 잠깐 했던 그걸로 그때 때려잡았죠. 예, 이도류도 괜찮아요. 이도류는 진짜 그 뭐지? 예, 잘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안 하는 게 좋죠. 아, 그래요? 저번에 한번 죽이긴 죽였는데 저 여자를 그때 이후로 모르겠네요. 주문을 기억해보죠. 아염구. 나도 이제 마법을 쓸 수 있단다. 주술의 불꽃 착용하고. 오케이. 아, 잠깐, 화살. 화살이 필요해. 오케이, 50발. 신님, 어서오세요. 으아씨. 간단하죠? 화살도 장비하고요. 여기서는 화살 쓸 일이 약간 있죠? 또 독불이죠. 독쟁이 나방. 얘는 지금 잡을 필요는 없어요. 야, 부리지 마. 인간성. 잭슨님 어서 오세요. 그렇죠. 틀린 말이죠. 야, 이리 와. 한판 붙자. 야시. 오. 오. 한 대 더 맞으면 사망이다. 야, 왜 안 나와? 어허. 잠깐. 나와 임마. 이 친구가 나란히 눕혀줄 테니까 나오라고 임마. 그렇죠, 잡았죠. 예, 엄청 세요. 패자의 계약이라서 애들이 막 데미지가 거의 그 비정상적으로 들어오죠. 예, 나와 나와. 예, 여러분도 패자의 계약 한번 해보세요. 느낌 알 거예요. 1회차가 2회차로 변하는 신기한 현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쪽에 보면 또 핫토플 있죠? 내구도 향상을 위해서 한번 네, 찍어주고요.
모르겠네. 하여튼 폐자의 계약하면은 몹 피통은 늘지 않는다고 하는데 몹의 그 데미지가 는다고 하더라고요. 보스고 일반 몹이고 간에. 예, 피는 똑같은데 데미지가 엄청 증가하죠. 야, 너도 이리 와. 오. 오, 아이템. 횃불. 횃불 좋다. 여기도 숨겨진 아이템이 하나 있죠? 여기 뭔지. 아. 소울 주네요, 소울. 신혼 미상의 소울. 그리고 이 녀석은 이게 닿을라나? 아, 닿네. 와, 안 죽었어. 와, 이렇게 허접할 수가. 야, 이리 와봐. 너 같은 아이는 메이스로. 아하우, 멋진데? 야, 한 번 더 때려봐. 또 두 번 때리려고? 어허! 형, 흥분하지 마. 흥분은, 어, 만사에 그냥, 적이야. 흥분하지 마. 에, 저 화염구로 마무리 짓죠. 야, 이게, 화염구 강화도 안 했고, 지능, 지성 아무것도 안 찍었더니 마법이 엄청 약하네요. 주술을 써야 하는데, 이 캐릭은. 자, 너도 오너라. 아하! 이 친구야, 흥분하지 마. 친구야, 흥분하지 마. 어, 릴렉스해, 릴렉스, 친구야. 아, 왜 이렇게 쎄, 애들이. 한 방에 골로 가네. 오늘 너 수십 번 죽겠네요. 안 되겠다. 체력을 올려서, 체력을 올려서 좀, 데미지를, 아니, 그, 중갑을 좀 입어줘야겠네. 뻥튀기를 해야겠어. 방어력을. 아우, 역시 힘을 올려놨더니만. 메이스가 세네. 이리 와. 어때? 아프지 마. 야, 이거 아니잖아. 빨리 들고. 뿅. 살이나 화염구나 데미지가 똑같네요. 네. 여러분은 패자의 계약 하지 마세요. 네. 한번 재미삼아 해볼만은 해요. 어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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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흥분하지 마. 형, 흥분하지 마. 흥분하면 지는 거야. 아, 그래요? 아, 나 당검 던질 걸. 오케이, 이번에 죽으면 당검 던질게요. 그런 거는 빨리 알려주세요. 야, 이리 오니라. 아이, 친구야, 이리 와. 나랑 일기토를 하자. 얘는 굴러디잡, 굴러디잡 연습. 굴러서, 아! 어우, 디잡이 안 되네. 물량 하나 먹고. 컴온.
이야! 뭐야, 죽은 거야? 오, 한 방에 죽어버리네? 이야, 너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Come on, come on, come on. 빠샤! 한 방이죠? 자, 내려오니라. 오케이, 너도 잡고. 가자, 가자. 자, 여기서는 아이템을 저 밑에 먹어야겠죠? 여기서. 잠깐만, 여기 떨어지면 안 죽겠죠? 혹시나? 에이, 모르겠다. 어, 뭐야! 야, 왜 글로 가! 아, 여기 왜 죽는 거야? 아, 이런. 저까지 갔는데 왜 죽어? 아깝다. 다시 한번 빠르게 가보죠. 아, 저 좀 천천히 내려갔어야 하나? 아, 원래 죽을 때가 아닌데. 진짜 이놈의 낙사. 아, 그래요?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약 공격을 눌러야 한다. 오케이. 이번엔 투척 나이프로 샥. 뭐야, 한 방에 안 죽는데? 한 방에 죽는다면서요. 안 죽잖아. 어, 이승열님 어서오세요. 다른 데서요? 전 다른 데서 점프하는 거 모르는데? 자, 오니라. 폐자의 계약요? 예, 아, 이놈의 폐자의 계약. 재밌죠? 폐자의 계약. 예, 하드코어를 원하시면은, 예, 폐자의 계약 추천드립니다. 다크소울 따윈, 발가락으로 해도 충분해. 이러신 분한테 추천드려요. 폐자에 계약하면 새로운 느낌일 거예요. 예, 1회차가 마치 2회차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예, 뭐, 그니까, 하고 싶으신 분만 하세요. 예,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고, 예. 예, 여기 고행이죠, 고행. 이리 와. 오이자! 어우, 오브 좋아. 나 오브를 좋아하지. 내려와. 야야, 뭐야, 왜 안 죽어? 미카엘님 어서오세요. 자, 여기를 내려가 보죠. 혹시나 모르니까 반지 끼고. 이거 맞니? 살살. 야, 뭐야! 야! 이번에 왜 안쪽으로 떨어져? 오, 나 진짜 환장하겠네. 캐릭터가 제 마음을 몰라주네요, 자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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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말이 필요하죠? 저 위에 제가 계속 독을 날리. 아야야야야. 왜 이래? 어디 갔어? 우째 다 한 방에 안 죽냐? 오케이, 얘도 잡고. 그 다음 요 밑에 하나 더 있죠? 야, 어디 짱 박혀 있는 거야, 인마. 그렇지, 잡고. 이쪽으로 가서 이걸 점프를 하면 먹을 수 있는데. 네, 못 먹죠. 없구나. 헤이, 컴온. 아, 아직 적응력 한참 더 찍어야겠네. 굴러도 많네. 조기끼 덩어리. 리카르의 작업. 네, 이것도 PVP 할 때 자주 보이는 칼이죠. 예, 네, 방공격 버튼이 네, 연속으로 막 파바박 찌르는 칼이거든요.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아, 저기 아이템 안 먹었다. 야, 58시간째? 엄청난데요? 아하, 70. 대단들 하셔. 컴온. 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에헤. 어디서 활질이야? 오, 투척 나이프. 좋아. 저요? 예, 네, 저는 콘솔 시간 꽤 될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꼬박꼬박 해댔으니까, 아마도. 얼마나 했을래나. 예, 네, 누적 소울만, 뭐, 1200만인데, 뭐. 자, 올라와. 여기 또 아이템 없지? 예. 여러분도 청해 수호자 3랭크 찍으세요. 괜찮아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죠, 이제. 보스를 잡으러 가죠, 이제. 저 아이템은 이 체리엇 잡고 오면서 먹는 걸로 하죠. 바나나 우유님 어서오세요. 예, 됩니다.
청의 수호자. 수호자가 아니고 수호자. 네, 청의 수호자를 하면은 잠깐만요. 네. 그 침입할 때 그 파란 거 있잖아요. 빨간 거 말고 파란 거. 네, 2랭크를 찍으면은 몸에 오우라가 생기고, 네, 3랭크를 찍으면은 아이템 보상을 받는데, 네, 그거보다 그냥 자기 만족이죠. 이 자식을 어떻게 잡지? 데미지가 후덜덜 할 것 같죠? 이리 와봐. 오, 야, 야, 야. 네, 이렇게 한 대씩. 네. 무리 말고. 암마, 임마. 내 스태미나가 도대체. 아하! 너의 스태미나는 도대체 어디가 끝이니? 야, 요 봐. 빨간색으로 이거. 요 오라 생긴 거 보이죠? 이거 봤을 때, 예, 랩이. 아, 미안해. 오지마. 야, 쟤 2랭크야. 피해 동포 2랭크야. 오라 생긴 거 봐. 아이, 무식하네. 야, 그거 하지 마. 아, 또 왜 맞니? 하하하. 야, 다 잡았는데. 야! 아니잖아, 이거는. 오케이, 잡았어요. 이 자식이 돼도 않는 놈이. 인간성 한번 쓰고요. 피가 너무 적으니. 그리고 야, 이거 하나밖에 없네. 하나라도 써야지. 없는 거보단 낫다. 자, 까볼게요. 과연 한 방에 잡을 수 있을까? 우리의 체리어 형님. 방패 맞기. 야야야. 빨리 이놈 잡자. 야야. 야, 이거, 야! 어? 불러 쌓이니까 죽네? 야, 이건 완전 꼬였다. 예, 네, 다굴 당했어요. 이제 뭐 이제 뛰면 되겠죠? 애들 잡을 필요 없이 부다닥 뛰어가면 되겠지? 뛰어보자꾸나. 독은 살짝 피해주고. 뛰어가서 들어갈 수 있나? 보스방을? 가보자. 아, 난 진짜 회차는 잘 못 도는 것 같아. 애들 상대하는데 왜 이리 어렵지? 오메 형들 릴렉스해. 릴렉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갈까? 들어갈 수 있을까? 형! 이거 원래 안 돼요? 뛰면 안 돼요? 이거 잡고 가야 돼? 원래 뛰면 안 되는 거야? 원래 뛰면 안 되나? 그래요, 다 잡고 가야 돼요? 아,
아, 이 잡고 가면 귀찮은데? 네, 잡고 갈게요, 그럼. 어, 뭐 아이템이 있네. 우석! 좋아. 청해 수호자요? 저는 암령으로 치민만 하면은 한 50%는 청령이 쳐들어오던데. 네, 그것도 잘 들어오는 사람이 있나보네. 네, 저는 17렙으로 쳐들어와도, 아 그거 해도 청령이 들어오고 난린데. 예, 청수호자.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죠. 아, 그래요? 잘 안 들어가지는구나. 하긴 근데 그거 반지 착용하고 있어야 들어가나? 나도 그거는 한 번도 끌려가 본 적이 없어서. 저 그 청해 수호자 탑랭크 찍을 때까지 한 번도 끌려가 본 적이 없어서. 반지 착용해서 아, 반지 착용 안 해도요? 야, 근데 나 한 번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 나 탑랭크 찍을 동안 하도 치민만 해서 그런가? 어허. 모르겠네. 그니까요. 반지를 누가 차고 있어, 그걸. 자, 가보자. 갈 수 있나? 못 가겠죠? 이 정도에서 멈춰주고. 야, 비켜, 비켜. 야, 니 때문에 늦었잖아. 야, 웬 말이야? 여기 있지. 여기서 잠깐 기다리죠. 해골도 죽을게. 오, 야야야. 뭐야? 아, 왜 죽은 거야? 20세기 에 청소년님 어서오세요.
나 왜 죽은 거야? 아, 진짜. 아, 진짜 이번에 어이없이 죽었네. 다 깼는데, 아. 사자님 어서 오세요. 이리 와. 야, 야. 넌 나의 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10년은 멀었다. 자, 그래, 내가 못해서 죽은 거지. 누구 탓을 해? 따라 보스 왜 이렇게 어렵지? 원래 이렇게 어렵지 않는데. 체리어 니놈. 아, 방금 진짜 너무 아깝다.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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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야, 너도 내려와. 서울 거리가 그냥. 내려와. 다 이리 오니라. 이리 와. 오케이. 간단하게 처리해 주고요. 너도 내려와. 달의 종류요? 예. 거기 장난 아니에요. 네, 아주 간단하게 그냥 상대해 주시면 됩니다. 가자! 달려라, 달려라! 저는 이놈을 빠르게 잡아주고요. 안 돼, 그만 때려라. 나 왜 죽은 거야? 아, 나 계속 죽네. 너무 어렵네. 안 되겠다. 특별한 아이템을 사올게요. 도저히 안 되겠네요. 통찰도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아이템을 사와야 할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여기. 아, 잠깐. 소울. Nothing well, that's just... 소울 좀 쓰고 여기서 아이템을 좀 사야겠네요. 도저히 안 되겠네요. 네, 어서 오세요.